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귀콩입니다. 3강 테스트 3번 들어갑니다. 자, 1번문이죠. Does love, 사랑이, 자, help, 도와줄까,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목적어인, 자, 너가, 자, 그래서 to 들어가도 되고 to 안 들어가도 돼요. 자, live long, 걸 더 길게 사는 것을. 자, 과학자들은 have suggested, 현재 완료용법 쓰고 있죠. 저기서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제안해오고 있다. 그래서 제안해오고 있다. 자, that은 접속사고. 자, 사랑이, 자, 사랑 셀 수 없죠. 비가산명사예요. 당연히 일반 동사 s 붙여야 되겠죠. 만들어. 자, make는 사역동사고 뒤에 동사원형. 너가 또 살도록 동사원형 더 길게. 자, 몇몇의 연구들은 복수죠. 보여주는데 that 접속사. 자, happily 행복하게 뒤에 형용사 수식. 분사인 married people 또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결혼된 사람들은, 자, live가 동사. 사는데 about은 뭐냐면 대략, 대략 다 5년을 더 길게 살아. 자, then they're single, 그들의 혼자 사는 상대자들 보다. 자, 상대자들이란 말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counterpart. 자, because, 왜냐면은, 자, it is so subjective. Subjective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자, it is impossible이요. 빈칸 주의하시고. 불가능해요. 자, to가 진주어죠. 자, precisely는 삽입절로 쓰였고 동사원형은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것은 불가능한데 precisely는 정확하게. 자, measure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자, 사랑인데, 자, by using, by ing 우리 함으로써죠.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자,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derived가 앞에 나오는 데이터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자, 하면은 derived는 유추된, 뭐로부터? 자, from the study는 연구겠죠. 연구로부터 유추된 데이터로부터 측정하기 불가능해. 정확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뒤에 뭐 필자의 의도겠죠. 자, with a brief check of the information. 자, brief는 뭔 뜻이냐면 짧은 확인과 함께 of the information. 그래서 그 정보란 말은 사랑에 관한 정보죠. 자, it seemed 상태동사 들어갔고 뒤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reasonably는 부사로 합리적으로. 자, 합리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 safe 하다가 지금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또 형용사 수식이에요. 합리적으로 안전한데, 자, it은 아무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주어로 쓰였고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진주어 들어갔죠. 그래서 assume 하는 게 안전해. assume은 가정 하는 게 안전한데.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대접속사고. 자, 사랑이, 자, 만든다고. 자, make도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원형부정사로 들어간 거죠. 자, 네가 더 길게 산다는 게 말이 많단 말이죠. 자, every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가, 혹은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주어가 됐을 때 단수 취급했죠. 자, every agrees s 보여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은 동의하는데 대접속사. 자, being loved, 그래서 동명사예요. 주어로 쓰였으면서 수동으로 썼어요. 그럼 사랑하다 아니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is, 단수. 자, wonderful, 놀라운 경험이다. 자, 그 다음 또 동명사 finding out that someone cares for us 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죠. 또 단수니까 is예요. 자, 발견하는데 누군가가 cares, 그래서 care란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신경을 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자, hard, 자, 어려운데, 자, to explain이 앞에 나오는 hard라는 형용사로 수식해주는 또 부사용법이죠. 자, 부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부사의 형용사 수식의 용법이에요. 자, 하면 hard to explain, 설명하기 어려워. 자, in words, words는 여기서는 소문자인데 이게. 자, 하면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자, 그러나 이 sure, sure는 삽입절이에요. 확실히. 자, is은 말하는 건 누군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은, 자, feels, 단수로 잡았죠. 자, 그 좋아, 기분이. 자, I would expect, expect A to B로 써야겠죠. 목적어 뒤에 to 플러스 동사원형. 자, 나는 기대해, 너가 break out. 자, break out은 터지다, 터지다 뜻으로 뭐예요? 자, in a big grin. grin이 무슨냐면 미소. 자, 미소가 터진단 말은 미소 짓다라고 기억하면, 미소 짓기를 원해. 자, just now, 지금. 자, thinking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너가 생각하면서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너가 생각하면서 about the people 사람인데 that admires 하면서 admire 동사죠.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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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에서 that도 복수, people도 복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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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s 들어가면 안 돼요. 자, admire는 네가 감탄하는 뭐 감탄하는 해도 되고 좋아하는 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동경하는 해도 되고 다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주제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랑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